우리 부산에 결의의 과학의 날개를 달아준 역사상 가장 뛰어난 그런 과학자는 없나요? 왜 없겠어요? 부산의 과학자 장영실 못 들어보셨어요? 출신의 장벽을 뛰어넘어 장영실은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중국하고 아랍의 기술 융합을 지켜갖고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한 기술 혁신가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부산의 과학자 장영실에 대해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장영실에 관한 이야기 한번 같이 들어보실래요? 별을 좋아한 소년 과학자 장영실. 시계가 없던 옛날에는 어떻게 시간을 알았을까요? 밤에는 하늘의 달을 보고 낮에는 그림자의 길이로 시간을 대강 짐작했대요. 그런데 시간을 대충 짐작하다 보니 사람마다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 참 불편했어요. 이런 불편함을 덜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장영실이랍니다. 장영실은 신분도 낮았고 집안도 가난했어요. 하지만 장영실은 성격이 밝고 착했어요. 호기심도 많고 손재주도 좋아서 무엇이든 뚝딱 잘 만들곤 했답니다. 특히 장영실은 밤하늘에 뜬 별을 지켜보는 걸 좋아했어요. 쇠돌아, 오늘 밤 나랑 뒷산에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장영실은 친구 쇠돌이를 불렀어요. 쇠돌이는 장영실의 둘도 없는 친구였지요. 별은 봐서 뭐하게? 별을 보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쇠돌이는 투덜거리면서도 장영실을 따라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저기 별 좀 봐. 내가 쭉 지켜봤는데 조금씩 움직이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별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제자리로 오면 딱 1년이 되는 거야. 어때? 신기하지? 장영실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달빛에 비친 종이에는 별들의 위치가 그려져 있었어요. 별이 움직인다고? 거참 신기하네. 난 매일 똑같은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해? 쇠돌이가 장영실에게 물었어요. 별들의 움직임에 따라 계절과 날씨가 바뀌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럼 농사 지을 준비를 미리 할 수도 있어. 장영실은 하늘에서 눈을 떼지 않고 쇠돌이에게 말했어요. 그럼 내년 농사 지을 때 언제 씨를 뿌리면 좋은지도 잘 알 수 있겠네. 쇠돌이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된 장영실은 별자리를 살피며 날씨와 시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장영실 덕분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지요. 농사가 잘 되니 다른 마을보다 더 잘 사는 마을이 되었어요. 그 소식이 임금님의 귀에도 들어가 장영실은 궁궐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장영실은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궁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중국으로 가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오너라.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와 조선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 보아라. 세종대왕은 장영실을 중국으로 보냈어요. 그때 중국에는 외국에 발달된 기술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중국으로 간 장영실은 이런 발달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장영실은 시계 만들 생각에 푹 빠져 밤낮 없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많이 왔어요. 비 오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장영실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옳지, 바로 저거야. 장영실은 무릎을 탁 치더니 드디어 새로운 시계를 만들어냈어요. 바로 물시계였지요. 이름을 자경루라고 붙였어요. 장영실은 자경루를 세종대왕께 보여드렸어요. 오, 이것이 물시계라는 것이냐? 이것이 어떻게 시간을 알려주는지 설명을 해보아라. 세종대왕은 신기해하며 말씀하셨어요. 물을 가득 담은 큰 항아리에 구멍을 내어 다른 항아리로 물이 일정하게 떨어지게 했사옵니다. 다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면 쇠 구슬을 움직이게 하여 그 힘으로 종, 북, 징을 울려 시간을 알려주게 했사옵니다. 장영실은 자신이 만든 물시계를 가리키며 하나하나 설명을 했어요. 오라, 그거 참 멋지구나. 시간이 되면 저절로 종을 울려 알려준다니 참으로 대단하구나. 세종대왕은 크게 감탄했어요. 시간이 되면 스스로 종을 친다 하여 이름을 자경루라 했사옵니다. 그래도 앞으로 연구할 것이 더 많사옵니다. 장영실이 대답했어요. 이 자경루가 정확한 시간을 알려준다면 백성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봐라, 장영실에게 큰 벼슬을 내려라. 세종대왕이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신하들은 장영실의 신분이 낮아서 벼슬을 줄 수 없다고 반대를 했지요. 하지만 자경루를 만든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할 수는 없었어요. 장영실은 신분이 낮아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조선 최고의 발명가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자기의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별을 사랑한 부산의 과학자 장영실처럼 별을 좋아하나요? 부산을 배경으로 한 별자리 댄스를 보며 오늘 밤하늘엔 어떤 별이 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아요. 이렇게 댄스로 별자리를 배워보니 아주 쉽게 별자리를 외우겠는데요. 효진 씨. 네. 부산에 장영실 과학동산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부산에 장영실 과학동산이 있다고요? 오,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저와 함께 부산에 있는 장영실 과학동산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앞에 영상을 잘 보셨다면 이제는 장영실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 이제는 아실 겁니다. 아,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 부산 복천동인데요. 여기 오면 장영실 과학동산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장영실 과학동산을 지금 찾으러 이렇게 왔는데요.
여기 오면 장영실의 업적을 기리는 발명품들도 있고 과학문화 해설사 선생님도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디 있는 거야? 아니 도대체 어디쯤에 있는 거야? 아 정말 아, 어디 있는 거니? 동서 여러분 드디어 찾았습니다. 장영실 과학동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장영실 과학동산은 찾았고요. 그럼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과학문화 해설사 선생님을 지금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따라와 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어디 계세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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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화 해설사 선생님 못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세 분 어디 계신가? 선생님! 자, 강문화 해설사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장영실 과학동산이 너무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장영실 과학동산은 어떤 곳인가요, 선생님? 네, 장영실 과학동산은 전문가의 고증과 자문, 현장 조사를 거쳐서 2009년 11월에 개관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간이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농업기상학으로는 처우기와 처우대, 풍기대, 수표, 그리고 시계로는 앙부일구를 비롯하여 현주일구, 일성정시의 그리고 신법지평일구 평면해시계 또 천체천문으로는 혼상과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리고 혼천의 간이 등 총 19종 20점의 천문과학기기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야, 선생님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장영실의 발명품인가요? 네 모두 다 장영실의 발명품은 아닙니다. 선생님 왜 이 장영실 과학동산이 이 동래구에 있는 건가요? 장영실은 아버지의 벼슬로 부산에 있었던 기간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추정해본 결과 부산에서 태어나서 20살 전후까지 부산 동네에 살면서 금속기술과 기계기술들을 익혔어요. 그리고 장영실이 있었던 동래현은 국방의 요지였습니다. 특히 고려시대 말과 조선시대 초기에는 외고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군사도시로서 국방과학기술의 중심지였단 말입니다. 저기 보이는 복천동 고분에는 가야시대의 무덤인데요. 많은 양의 덩이새가 무덤 바닥에 깔린 채로 발굴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동네는 예로부터 철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장영실은 이것으로 철과 구리 등을 이용해서 무기와 화약을 제조하거나 시계 또는 천문 관측기구를 만드는 기계 기술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익힌 기술을 토대로 해서 장영실의 모든 업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기리기 위해서 이곳 동네에 장영실 과학동산을 만들고 고천문 의기를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어린이 동산이 아니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 장영실 과학동산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선생님. 와 발명품이 정말 많네요 선생님.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의 변화를 살펴서 수시로 제사를 지냈고 해와 달과 별을 관측하여 시간과 계절의 흐름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조선 세종시대에는 하늘의 변화를 살피려는 연구가 활발했었고요.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에 참여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장영실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선생님 장영실 하면 해시계 아니겠습니까? 해시계 앞에 왔습니다. 아, 이건 어떻게 보는 거죠? 당시 최초의 공중 해시계로 쓰였던 앙부일구는 바닥이 소처럼 오목하게 생긴 구조로서 태양의 움직임에 따른 영침의 그림자가 시간을 알려주고요. 영침의 그림자 끝에 놓인 가로선이 절기를 알려주어서 시간과 절기를 동시에 알 수 있는 아주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시계입니다. 절기선의 간격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것은 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타원으로 돌기 때문에 운동 속도가 일정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당시에는 시간을 알려주는 시각 표시를 12지신의 그림으로 나타내어서 그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도 쉽게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 그러네요. 지금 현재 우리는 국제적으로 표준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앙부일구가 설치된 지역에는 반드시 그 지방의 위도가 함께 그려진 시차 보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침의 끝이 가리키는 시간을 읽으면서 시차 보정표의 시간을 조정하여 같이 읽으면 현재 우리가 보는 시계의 시간과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현재 3시 10분 가량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시차 보정표 동래구 위도에 따르면 약 30분의 시간을 더해줘서 3시 40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와. 선생님, 이해가 쏙쏙 되네요. 와. 그럼 저건 뭔가요? 혼천의로 둥근 하늘을 측정하는 천문 기구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운행 위치와 시각과 계절의 변화를 측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관측기기이기도 하고요.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혼천설을 바탕으로 한 우주관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혼천설이라는 것은 하늘은 달걀 껍질과 같고 땅은 마치 달걀 노른자와 같다라는 그런 우주론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네, 만원권 지폐를 보셨나요? 와. 만원권 지폐의 뒷면을 보시면 바탕에는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별들이 펼쳐져 있고 현대의 보현산 천문대 천체 망원경과 함께 혼천시계의 혼천의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안타깝게도 세종시대 혼천의는 전하지 않지만 학자들 사이에서 실내 교육용으로 만들어져서 그 실체는 이어져 와서 지금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조선 후기에 송이영이 만든 혼천시계 중 혼천의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만원권 지폐에도 우리 문화유산이 이렇게 숨어 있었네요. 자, 오늘은요, 장영실 과학동산에서 과학문화유산 선생님과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학계에서는 세종시대 조선의 과학을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분사회였던 조선시대 동래현의 관노로서 15세기 한국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은 장영실의 업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여러분들도 멋진 과학자의 꿈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저희 퀴즈 나갑니다. 퀴즈 문제를 푸시면 오늘 선물이 또 이렇게 푸짐하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퀴즈를 지금부터 내주시면 됩니다. 부탁드려요. 눈을 크게 뜨고 함께 퀴즈를 풀어봅시다. 조금 전 저와 함께 보셨던 해시계가 기억나시나요? 기억납니다. 장영실이 발명한 이 해시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하, 쉽죠? 쉽죠? 그렇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요 밑에 빠르게 정답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우선 이 복천동의 장영실 각 동산에서 이렇게 와서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오셔가지고 선생님 설명도 듣고 이렇게 재미나게 체험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